네, 샬롬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예배, 청년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전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잠잠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지체분들은 감사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주가 매우 고단했던 지체들에게는 이번 주가 예배가 참 위로가 필요한 예배일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나 혹시 잡념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시간에 오롯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오롯이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또한 주인으로 섬겼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오늘의 설교 말씀도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인데, 우리 정말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 주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목표와 내 삶의 태도, 그 삶의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하향소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 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 찬양하실 때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 영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es.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때로 잘못된 생각을 하며 무심코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리라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내 사랑 청년부 지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 아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빗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예. 이곳에 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머니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예능 프로그램인데 총 상금 4억 8,100만 원을 두고 돈이 절박한 8명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8명의 참가자들은 14일 동안 밀폐된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또 용변을 보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인터폰으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침구류도, 심지어 휴대용 변기 같은 화장실 용품도 구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을 구입하면요,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물가의 100배 되는 가격으로 그 물건들을 사야 했어요. 또 그 물건의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8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돈을 어떻게 쓰든지 적게 써서 많은 상금을 받아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머니게임에 대한 예고가 올라오고 매주 두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면서 지낸다면 약 한 사람당 4천만 원씩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으쌰 으쌰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참가자가 이 8일 이후부터 추가되는 새로운 룰에 대해서 알게 되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룰은 뭐냐면요, 투표였었는데 매일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룰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이 8일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룰을 알게 되어지면서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머니게임, 처음에는 많은 상금을 받기 위해 서로 돈을 절약하면서 지내면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탈락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투표해서 적은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아주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안에서 함께 지내던 이 8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룰을 알게 되자 내가 속한 그룹이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사람들과 서로 선동하고 배신하게 되죠. 저는 이 머니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인간이 돈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머니게임이라는 것은 상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룰을 통해서 너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렇다면 세력을 모아 주도권을 잡아야 해, 여론을 형성하고 필요하다면 속이거나 배신을 해, 그래서 너가 살아남는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 8일차 룰, 투표를 통해서 제일 많은 표가 나온 사람을 떨어뜨리는 이 룰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야, 너 돈, 명예, 성공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 돈 잘 못 모읍니다. 성공도 못해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아갈 때 돈을 모을 수 있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성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니게임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새로운 룰, 내가 살아남기 위해 투표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성공하기 원하고 많은 돈을 얻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때론 이용하고 배신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룰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의 편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룰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해야 해요.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며 이 세상이 말하는 규칙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든지, 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재산이나 배경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또 가족들의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으로 결혼하는 내용들을 드라마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 행복한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시작돼요. 이 사람이 내 아내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드라마의 내용은 막장으로 치닫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든 부담이 되지 않든 감당해야 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프로 아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서장훈 씨 이렇게 큰 등치 큰 사람이 이렇게 무당처럼 분장을 해서 나오는 재미난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독특한 내용들이 나와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보는 내내 숨이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는데요. 한 여자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도 20대 초반의 어린애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으니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직 어리니까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솔로태처럼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답답하면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피워요. 서장훈 그리고 이수근 씨가 그 남자 만나지 말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그래도 기다린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총각 시절 좋아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영은 씨도 저기 와 있는데요. 예. 지금은 다 정리된 거라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른 자매랑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자매랑 몰래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되게 좋아했던 자매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서 몰래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형편없나? 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다. 아,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시고 여러분은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또 카톡으로 심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냐고, 주일날 혹시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일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알바 때문에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줌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줌으로도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없기에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득이한 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작년 예배를 드리세요. 또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예배 영상을 시간을 정해서 함께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이장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늘사랑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장이나 리더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지내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기도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의무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맨날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듣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요? 성경은 한 점 거짓도 오류도 없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또한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 성령의 도움으로 읽어야 하며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를 도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 결심하고 며칠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죠?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한 장을 넘겨도 또 글씨가 굉장히 많죠. 또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만화책, 소설책 이러한 것들은 보기 좋고 내용도 재미있는데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흥미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본성은 성경의 내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을, 성경을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세요. 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즉 성경 읽기는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 너무 부담이 돼요. 아니요, 이것은 부담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 이성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듣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 세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간구 그리고 응답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먼저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가장 먼저 대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담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혼잣말 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셨다는 거죠. 성경신학자 그레암 골즈워디는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신 거라고, 교제하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실까요? 어떻게 대화하실까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와 응답의 수단이 아니라요, 교제의 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아버지요 라고 하며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족으로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목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교제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보다 더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신비롭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한 선교사님이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다 오셔서 선교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스탄은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도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전도할 수가 없어서 은밀히 전도하다 보니 전도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전도하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 한 명도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 돼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새벽 예배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의 나로 나의 신앙을, 나의 사역을 지켜주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말씀 읽기로, 기도하기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러면요, 힘드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며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마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할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감당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룰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돈과 명예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교회에 두고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는 삶은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건요, 계속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갈지. 또한 결단하셨다면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살기로 결단했다면요,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분 너무 비참하게 두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는 게 참으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그래도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치 않는 모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그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말했지만 못 지키면 창피할까봐 머뭇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부담의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우리 때문에 외로워하시는, 우리 때문에 비참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성찬 형제 11조, 태연 형제 주정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주정금 또 11조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 막상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의지가 없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음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31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금요 기도회로와 청기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딱 됐고요. 뭐 인원이 유동이 좀 있는데 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실 텐데 다 같이 모여서 좀 시간을 내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은 끝나고 또 소규모로 나눔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같이 주고받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하나가 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기도하고 네, 열심히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오후 8시 반에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32기 안지역 입대했었죠. 벌써 1%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2기 홍성윤, 33기 김은택 형제가 벌써 또 수료를 한다고 하네요. 네, 바깥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지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가끔가끔씩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군지체가 지금 저희가 11명인가 10명인가 돼요. 그래서 청년부의 6분의 1이 넘는데 네,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지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5월은 거의 다 끝났지만 5월은 아직 남았죠?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네, 이거는 저희 멋진 회장님께서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그 이제 5월 달 이제 저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장을 읽었으면 하루 1,000원 구제헌금하기 뭐 이런 이제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사실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읽으면은 되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 다들 이제 어차피 5월달 한 달 하기로 했지만 혹시나 만약에 아직 많이 못 하셨다면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분들 주도하에 좀 그 말씀 어느 정도 읽는 거 목표를 좀 세우셔가지고 좀 같이 읽어서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이장님들 좀 주도해 주셔가지고 잠언 읽기 이런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이런 이벤트에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 구제헌금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많이 쓰이게 되니까 되게 뭐 말씀도 읽고 구제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요거 이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뭐 가훈을 만드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한 말씀이 가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저희 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임원에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인스타그램 네, 86명까지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100명 찍어서 또 다 같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일 축하하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4월, 5월 생일자 분들을 축하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과 주변에서 좀 많이 축하해주면서 함께 좀 좋은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자는 의미에서 매달 하고 있으니까 네, 마을이나 주변 분들 생일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같이 축하 인사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대표 기도의 노아은 자매 그리고 성경 봉독의 권하영 자매님께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많은 사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